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 가운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만 24세 기준은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 기본소득 관련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코리아 휠체어 믹스 더블 컬링 리그가 창원시청의 역전 우승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더블 라운드 로빈으로 4개 팀 간의 순위를 가린 뒤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더블 라운드 로빈 이후 1, 2위전에서 이기는 팀은 결승전에 직행하고 지는 팀은 3, 4위전 승자와 준결승전을 치르는 가운데 결승전에서 한전 KDN은 창원시청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두 팀은 치열한 우승 다툼 끝에 결국 창원시청이 우승을 했습니다. 한편 우승의 영광을 안은 창원시청은 내년 세계 휠체어 믹스 더블 컬링 리그에 참여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기업의 수가 어느덧 10만을 넘어섰는데요.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한 장애인 기업을 위한 위로와 축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8년 약 9만 5천 개사에 불과했던 장애인 기업 수가 2020년 기준 약 11만 5천 개사로 늘면서 장애인 기업 1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와 임원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고충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기원하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장애경제인 여러분은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고 성장 동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날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장애 경제인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열렸던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입상자 11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애 경제인분들이 어려운 점, 그리고 또 법 개정, 아까 이경선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서.
장애인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약 47조 원. 각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4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기업의 90%는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판로 개척과 마케팅, 자금 조달 등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의 직립을 희망한다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제23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통해 사회통합을 향한 지체장애인들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3년도 제23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23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11일은 1이라는 숫자가 1년 중 가장 많이 들어간 날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힘찬 출발을 하고자 하는 지체장애인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기리는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는 전국의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역할 관계,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며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의와 공정, 합리화 상식을 바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사회 시스템이 각자의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 분야 예산 편성 증액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년도 장애인 분야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보다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을 비롯해 17개 시도협회장, 시군구 지회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게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의 대상은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이건희 협회장에게, 장애인 복지 발전에 실질적인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 수상하는 상국인권상의 대상은 대전 최충규 제덕구청장에게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15년 전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학생의 학급당 정원과 특수교사 한 사람당 장애 학생 수를 법으로 지정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지킨 곳은 한 곳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4명당 특수교육 교원 1명을 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4.2명으로 전국 17개 중 16개 시도교육청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과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 학생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 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과 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립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에 담겼습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에 따르면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해당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애 유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올해 대비 지원 인원과 금액을 늘려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이 진행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와 청소년,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대비 지원 인원과 금액 모두 늘어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아와 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는 월 11만 원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의 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만 5세에서 18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5세에서 69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한 뒤 받아갈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차에 탄 채로 음식물을 주문하고 받아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모두 713곳으로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음성 주문이 어려워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드라이브스루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 등의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경우 사전 주문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야 하지만 비장애인은 스마트폰 앱 없이도 운전 중 승차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직원과 필담으로 소통할 경우 정차 시간과 이동 시간이 길어져 뒤에 있는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로 손 사용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필담에 의한 주문이 불가하고 근거리 접촉이 필요한 필담 방식이 최근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비장애인과의 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문 진료에 동행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차 숲체험 교육사업 나눔숲 캠프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야외 활동에 부족했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숲을 통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전국 8곳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336회에 걸쳐 3만 8천여 명에게 1박 2일간의 산림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립된 20명 이상의 복지단체로 숲체험 교육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올라 김장 비용이 만만치 않죠. 매년 직접 만든 김치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이 늘어가는 가운데 식료품 물가지수가 3년 연속 5% 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는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돈에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다가오는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도록 식탁의 기본이 되는 김장김치를 나눕니다. 전남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재료로 버무린 김장김치 200박스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비롯해 도내 170가구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북미지역 남도김치 수출 확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김치를 세계에 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라남도 최초로 순천시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소아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참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유재니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에 전남 최초로 야간과 공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 인프라가 감소하며 소아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주말과 야간 진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두 곳과 지정 협약식을 맺고 13명의 전문의와 함께 다음 달 20일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합니다. 두 병원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 있는 여수나 광양이나 구례나 곡성 등에서도 굉장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저희들은 시작이긴 하지만 잘 관리해서 엄마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는 의료진의 업무량 증가와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많아도 지정이 어렵습니다. 현대 여성 아동병원과 미즈병원은 서로 협업을 통해 요일을 나눠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결정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사회적 책임의식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 그런 보완이 많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의 달빛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게 돼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예술공간 휴서사에서 낭독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의정부시의 흥선동과 흥선대원군의 기억을 통해 잊고 있던 부모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예술공간 휴서사에서는 극단 허리 주체 지역 콘텐츠 창작극 흥선 기억하고 존재하다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서 그 가치를 날려버리는 또는 안 좋게 되어버리는 또는 부조리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진짜 100% 싹 뭉개버리는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정말 상징적으로 역사나 사회나 정치나 이러한 것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내 삶의 역사 혹은 우리 마을의 역사 혹은 내 인간관계들의 역사 그런 것들이 소중한 건데 안 소중한 것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창작극은 낭독 뮤지컬로 흥선동과 흥선대원군의 기억에 주목했습니다. 현재의 흥선동 할아버지 그리고 약 150년 전의 흥선대원군을 기억이라는 단어로 묘하게 닮은 모습으로 묘사한 이번 창작극은 관객에게 아픈 울림을 주었습니다. 치매로 잊혀지는 부모, 기억 속에 잊혀지는 역사가 배우들의 노래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관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 잊고 있던 역사를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우리의 역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부분입니다. 시민에게 활짝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춘 문화예술공간 휴서사의 뜻있는 예술활동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은 올겨울 찾아올 그 어떤 바람보다 춥고 매서운데요. 정부는 지난 2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난방비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벌어졌던 난방비 대란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